안녕하세요. 오늘은 50 이후 인생의 무엇을 결정하는 습관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일본 작가 이시하라 사치코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네, 이분이네요. 50 이후가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항상 그렇게 되뇌곤 한다. 삶을 살아갈 때 유연함을 가장 중요한 테마로 삼기 때문이다.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꽃은 꼭 꽃병에만 꽂아야 할까? 물론 꽃병에 꽂아도 좋지만 너무 뻔한 것은 재미가 없다. 나는 꽃다발을 받으면 일단 같은 종류의 꽃끼리 분류한 다음 컵이나 와인잔에 나누어서 방 여기저기에 놓아둔다. 그러면 방에서 초원의 봄 공기를 느낄 수 있다. 컵에다가 꽃을 꽂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우리 집에서는 케이크 상자에 열쇠를 넣어둔다. 부엌 수납장에 초코지를 넣어두면 그 안에 물건들을 수납하기가 편리하다. 연필꽂이를 화분으로 쓰기도 한다. 화장실 수건은 욕실 타올이 아니라 반다나는 원색 천에 하초나 고곡 같은 흰 문양을 염색한 스카프 또는 손수건입니다. 로슨다. 유는 간단하다. 빨래하기 쉽고 모양도 귀여우니까. 집에서 신는 실내화는 샌들과 바보슈. 바보슈는 모로코풍의 가죽신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를 활용한다. 다른 집에서는 베란다 티테이블용으로 쓰는 의자를 거실 의자로 쓰고 있다. 물건을 한 가지 용도로만 쓴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물건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 수 있고 일상이 훨씬 재밌어진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마음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지니 정말 신기한 일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멋져 보인다. 네. 모두 똑같을 필요는 없다. 잡지나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멋지다고 느끼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래야 훨씬 기분이 좋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비결은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끌림으로 떠나는 여행의 맛. 제목만 보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다. 최근 1, 2년 동안 물건을 살 때마다 쇼도섬에서 난 것을 많이 샀다. 소면, 간장, 올리브, 오일, 비니그, 소금, 스크다니, 어패류, 채소, 김 등을 간장, 맛술, 설탕과 함께 조린 일본식 보존식품, 레몬즙 등 마음에 들어서 샀을 뿐인데 웬일인지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쇼도섬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그래서 인디 쇼도섬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가가 쇼도섬이라는 친구가 나타났다. 우리는 바로 가자 하고 실제 쇼도섬으로 2016년 여름 바캉스를 떠났다. 기대처럼 정말 좋은 곳이었다. 공기가 좋고 햇볕이 쨍쨍 비추는 등 자연의 혜택을 듬뿍 입은 곳이다. 쇼도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들 느긋한 마음을 갖고 사는 듯했다. 맛있는 식재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쇼도섬에서 머물렀던 료칸의 요리도 각별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 않을 정도로 맛있었다. 텔레비전 여행 채널이나 가이드북을 보고 갈 곳을 정하는 여행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의 원산지를 찾아가보는 여행도 상당히 재미있다. 이 간장은 저곳에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멀리 있는 땅과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디를 가든지 짐을 가볍게. 쇼도섬은 물론이고 교토에서 하룻밤을 살 때도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텅텅 비운 채로 가지고 간다. 국내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작은 사이즈의 기내용 가방을 들고 간다. 어렸을 때는 화려한 가죽 소재 보스턴 백을 들고도 착착 걸어 다녔지만 이제 가죽 여행 가방은 무거워서 힘들다. 나이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면 금방 피곤해진다. 또 힘든 자세가 장시간 계속되면 어깨가 뭉치고 팔과 허리도 아프다. 거기에다가 옷의 라인도 망가져서 전체적으로 내가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 씩씩하고 호탕하게 걸을 수 없다면 큰 숄더백과 보스턴백을 들고 걸을 때 절대 품위에서 보이지 않는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물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큰 백을 어깨에 걸고 양손으로 여러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다니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여행 갈 때 가볍게 가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가방을 비워서 떠나면 상쾌하게 걸을 수 있고 올 때 선물도 많이 넣을 수 있다. 내가 애용하는 여행 가방은 오렌지색의 캐주얼한 타입이다. 화려한 색일수록 공항에서 짐 찾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고 다니면서도 상쾌한 마음이 들 수 있다. 매 물건들이 갈 곳을 정해 놓는다. 최근에 종활이라는 말이 자꾸 눈에 띄어 그 의미를 찾아보니 인생의 끝을 위한 준비. 그렇게 보면 나도 이미 종활 활동을 하고 있다.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였다. 친구에 대한 모든 정리를 해달라고 유족에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둔 것을 어디에 둬야 할지 무척 고민스러웠다. 특히 사진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들은 고인과 가족에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필요 없는 물건이다. 그런 식의 물건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당시에 통감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래서 사진 정리였다. 나조차도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보지 않은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게다가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으므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진들을 정리할 사람은 짐작컨대 매우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액자에 넣어 장식으로 보는 사진 이외에 모든 사진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었다. 사진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 70리터짜리 쓰레기 봉도 5개 분량이 나왔다. 내가 살아온 50년 동안의 기록이었다. 다행히 요즘은 컴퓨터 안에 수십 년 동안 찍은 사진을 바로 넣을 수가 있다. 바로 넣는 동시에 바로 없애는 것도 가능하니까 편리하고
편리하다고 하면 편리하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폴더를 만들어 두고 관리한다. 팔명도 물건이 갈 곳으로 붙이고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줄 것인지 써두었다. 물건이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간단하다. 우리 집에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나는 놀러오는 사람에게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한다. 물건이 갈 곳, 폴더에 물건 주인을 적어두면 끝.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과 작별을 구할 때 그 물건이 친구나 지인에게 가는 구조다. 물론 갖고 싶다는 물건을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전부터 그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곱게 쓰고 오랫도록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이다. 컴퓨터 말고 금고에도 이런 내용을 명시하여 미리 써둔 문서를 넣어 놓았다. 장례식은 하지 말고 계명, 죽은 이에게 붙여주는 보포도 필요 없다. 쓸데없는 절차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간단한 내용이다. 이곳으로 된 걸까? 나는 종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이 두 부부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